안녕하세요. 오늘 또 이거 천연세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구연산 약을 또 다시 두 번째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전번보다는 좀 색달라서 또 보여드립니다. 이 정도 하고요. 대충 거의 대충입니다. 그리고 이게 위장이 좋다는 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. 이번에는 가득이 하려고요. 그리고 이건 청미래덩굴이죠. 그리고 이것은 운지버섯이에요. 운지버섯인가요? 이거 이름도 몰라도 버섯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넣고 있습니다. 엄청 많이 들어가죠? 이번에는 엄청 많이 넣습니다. 청미래를 다시 더 넣고요. 이건 고추를 좀썰때 힘들었는데요. 혼자 하는 도저히 못했습니다. 도와줘서 옆에서 이거 도와줘서 힘이 너무 센 힘으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했습니다. 칼로 쪼갰고요. 이것은 하수죠. 엄청 많이 들어갔죠. 이걸 이번에는 가득이 해서 이걸 두 스푼 넣으려고요. 이걸 아주 두 스푼 가득이. 전번에는 좀 부족하게 했었죠. 한 스푼 반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두 스푼 아주 거의 조금 되게 좀 너무 진하니까 이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건 절대 좀 마음에 그잘 흡족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너무 좋아서 다시 선보이고 싶어가지고요. 저는 벌써 다 먹어 가거든요. 누구 지인이 좀 몸이 아파서 이 정도 해놓고 아파서 줬는데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살짝 이번에는 닫고 한 3일간 놔둘랍니다.